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암페로입니다. 네. 오랜만에 암페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암페로 2 스테이지입니다. 암페로가 우리가 뭐 작은 것들부터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요건 이제 아예 좀 멀티 팩터라는 느낌이 좀 본격적으로 나는 그죠. 그런 물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암페로 2 스테이지는요. 지금 아직 상품 설명도 올라와 있지 않은 정말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네네네. 이거 지금 해외에서는 판매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뭐 제대로 판매 그 저기 상품 설명이 올라와 있는데도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 저희는 오늘 뭐 디테일한 리뷰나 상품 소개보다는 정말로 앞에 있는 우리가 원래 이제 멀티 까보면은 앞에 한 2, 30개 들으면 대충 그 멀티의 느낌을 어느 정도 그렇죠, 잡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늘 그렇듯 메뉴판에 그 집에서 제일 잘하는 메뉴부터 맞습니다,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그 프리셋들을 좀 이용을 해서 저희가 오늘 레코딩을 간단하게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프리셋을 만지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랑 같이 쫙 한번 톤 여행을 한번 해보고 그 중에서 좋은 톤 몇 개를 골라가지고 같이 레코딩 세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수입사 측에서 보내주신 이 암페로 2 스테이지의 주요 특징들을 한번 볼게요. 8개의 멀티컬러 LED 풀 스위치 여기 나와 있죠. 네. 그리고 2개의 동작 모드, 패치 모드랑 스톰프 모드가 있어갖고 여러분들이 꾹꾹이 쓰시는 게 편한 분들, 원래 멀티 잘 쓰셨던 분들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 이제 이 심리스라고 하는 게 이제 무결정의 솔기가 없는 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갭이 없는 완벽한 톤 전환, 그리고 무선 시스템 블루투스 오디오 컨트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의 연동이 가능하고 엔진과 알고리즘이 굉장히 최신식이다. 기능과 비주얼, 5인치 터치 스크린, 팬텀 파워, 빌트인 마이크 프리앰프, 그리고 루프와 드럼 머신 내장되어 있고요. 트리플 코어 플랫폼, 뭐 요새는 뭐 이런 그 CPU들이 뭐 굉장하니까요. 무한대의 톤 확장성, 그리고 IR 소스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460개 이상의 앰프 모델링 캐비넷, 그리고 프로그레이드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트 상에 가서 보시면 암페로 2 스테이지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암페로는 뭐 저희가 예전부터 리뷰를 좀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뭐 상세한 그 스펙 소개나 설명보다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이기 때문에 톤 쫙 그냥 듣고 그 중에서 골라서 녹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 앞에 그 스위치가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한 뱅크에서 다섯 개의 톤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1-1 과연 어떤 톤일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 시작부터 화끈하게 보여주네요. 되게 요새 느낌의 게인이다. 확실히 그죠? 신제품이다 보니까 요새 느낌. 요새 느낌. 되게 트렌디한 드라이브. 보통은 이제 일로 가면서 게인으로 가는데 거꾸로 가네요. 거꾸로. 뱅크 올라가 볼게요. 클린부터. 오 이거. 오 좋다. 완전 빈티지 톤이네 이거는. 오 되게 리얼리티한 앰프 게임 사운드. 3번. 여기 이제 특수한 톤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네. 이게 프리셋만 좋아도 이 사는 보람이 있어요. 오, 야! 좋습니다. 핑퐁 딜레이. 오, 이거 좋네요. 이거 근데 이런 것만 들으면 자동으로 나오지. 그죠?
아, 드라이브가 생각보다 되게 리얼하고 좋네요. 자, 우리 들은 김에 자 50개 만들어 봅시다. 나와 있어요. 뭐 80 리드, 뭐 한로드 800 플렉시, 듀얼, 재즈, 모던 재즈, 빈티지 재즈, 펑키. 이게 펑키. 좋아요. 10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 오! 어, 멋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50개 여행해 봤고요. 이제 은총 씨와 함께 그래도 우리 암페로 투 스테이지 1-1로 녹음 하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더블링 할 거죠? 할까요? 더블링을 다른 개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네. 네, 6번 6-1로 갔습니다. 네. 자, 이제 은총 씨한테 제가 미션을 드리듯이 해 볼게요. 자, 이 톤으로 하나 쳐주세요. 아니, 이거 말고요. 네. 역시 우리 김은총은 언제나 그랬듯이 답을 찾는군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뭐 계속 뭐 묻혀보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좋네. 이거 좋은데 이거 해볼까? 네, 이걸로 가볼게요. 오! 멋있다 김은총 잘한다. 아 신난다. 아 재밌어요 이거 지금. 뭐 또 줘봐요? 어 또 또 쳐보세요 계속. 어 신난다. 요걸로 해야겠다. 야 코리총 멋있어요. 자 이번 마지막으로 솔로 하나 찾아갖고 얹고 마무리 해볼게요. 네. 아까 솔로 죽이는 거 있지 않았나? 좀 뒤쪽에?
9까지 8이었나? 이쪽이다. 10으로 가볼게요. 10이었나? 이거 이거였나? 갈게요. 말이에요, 말? 막 이런 느낌인데. 야, 죽이네요. 좋습니다. 어유, 네. 재밌네요. 네, 볼륨 밸런스만 정리하고 들어볼게요. 네. 네, 이렇게 여러분도 미션처럼 프리셋으로 세션하기 약간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늘 것 같아요, 실력이. 네. 네, 들어볼게요. 야, 좋습니다. 재밌네요. 네, 이렇게 암페로 2 스테이지를 이용해서 프리셋만 가지고 뱅크 10번 내에서 저희가 재밌게 한번 연주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역시 김은총 어떤 미션을 줘도 바로바로 바로 잘 어울리는 연주로 바꿔서 아주 좋은 조합으로 그리고 네. 되게 신선한 그런 네. 연주로 네 멋진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네. 뭐 전반적으로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일단 앞쪽에 아주 트렌디하면서도 굉장히 기본기가 훌륭한 그 드라이브 톤들, 게인 톤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게 프리셋을 활용을 하려고 해도 만들어놓은 프리셋 자체가 뭔가 그렇게 뭐 재미있거나 활용도가 좋은 친구가 아니라면은 그거를 기본으로 프리셋을 바꿔나가는데도 조금 뭔가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 네. 그리고 일단은 그런 거를 이 회사 측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확 가는 톤이라도 잘 제시를 못 해주면 그러니까 이펙터를 잘 만지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헤맬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 이펙터 회사에서 처음에 이제 프리셋을 제시해 주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있으면서 재밌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은총 씨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리셋이 굉장히 트렌디하고 좋으면서도 확 가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 되게 좋다. 근데 너무 확 가는 것만 좀 내가 뭐 좀 정리하고 이제 세부적인 사항 맞춰갖고 내 곡에다 바로 적용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기는 되게 좋은데 그런 좀 재미난 요소들이 좀 적은 임팩터들이 있고 재미는 되게 좋은데 기본기가 떨어지는 그죠.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기본기와 그런 잔재미들이 잘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10번까지 가는 와중에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하나의 공연을 끝내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라인업으로 딱 10번 안에 맞습니다. 완료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충분히 더 많은 프리셋들이 있으니까 암페로토 스테이지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거의 뭐 90만 원 그죠. 하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제 또 퀄리티 프로페셔널급으로 뽑아줘야 되니까 나와야죠. 네, 그 정도 퀄리티를 이제 뽑아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암페로 2 스테이지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요 포맷 말고 또 다른 포맷으로 조금 더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나 네네. 이런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저희가 컨텐츠로 기어 타임즈나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른 포맷에서 또 한번 리뷰를 할 기회가 있으면은 또 암페로 2 스테이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네, 방구상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즈.